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특이한 증후군 22가지. 어떤 특이한 증후군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 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은 절망감으로 가득 차 항상 우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진 증후군. 두 번째, 카푸그라 증후군. 가족, 지인 등 주변 사람이 외형만 같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었다고 믿는 현상. 세 번째, 스탕달 증후군. 아름다운 예술품을 관람한 사람이 순간적으로 실신, 혼란, 심장마비를 겪는 형상. 네 번째, 스톡홀름 증후군. 인질이 인질범에게 정신적으로 동화되는 현상으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인질범에게 동정이나 연민을 느껴 정신적으로 동화되는 증후군. 다섯 번째, 조간 증후군.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상태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함께 수반되어 자신이 하는 일들에 회의를 느끼며 공허함을 느껴 잠에서 깨도 아무런 의욕 없이 그저 피곤하고 답답하기만 한 증후군. 여섯 번째, 코르샤코프 증후군. 과도한 알코올 섭취로 인해 잠시 기억상실이 되는 상태로 어쩌면 가장 용기가 생기고 겁이 없는 좋은 상태. 일곱 번째, 민모션 증후군. 큰 소리로 울지 못해 입술을 깨물거나 손으로 입을 막으며 울음소리를 밖으로 내비치지 않으려는 현상. 여덟 번째, 무드셀라 증후군. 추억은 항상 아름답다고 하며 좋은 기억만 남겨두려는 증후군으로 과거의 일을 회상할 때 나쁜 기억은 빨리 지워버리고 좋은 기억만 남기려는 것. 아홉 번째, 위니하우젠 증후군. 병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지어내고 마침내 자기도 그 이야기에 도취해버리는 증후군. 열 번째, 자이가르니크 증후군. 첫사랑은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것처럼 미완성 과제에 대한 기억이 완성 과제에 대한 기억보다 더욱더 강하게 머리에 남는 것. 열한 번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증후군. 아주 신기한 시각 환영으로 대체로 편두통을 가지고 있고 물체가 작아 보이거나 커 보이거나 왜곡돼 보이거나 마치 망원경을 거꾸로 한 것처럼 멀어 보이거나 하는 등의 증상을 호소합니다. 열두 번째, 피터팬 증후군. 성년이 되어서도 어른들의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어른 아이 같은 남성들이 나타내는 심리적인 증후군. 열세 번째, 파랑새 증후군. 현재 삶에 만족 못하고 허황된 자만심에 미래에는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되겠지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병적 증후군으로 노력 없이 허황된 꿈만 바라는 안쓰러운 증후군. 열네 번째, 메비우스 증후군. 안면 신경마비로 울거나 웃을 수 없는 증후군. 열다섯 번째, 일루전 증후군. 사랑하는 사람이나 호감 가는 사람이 조금만 잘해줘도 착각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로 머리가 깨지고 답답하며 하루 내내 그 사람이 생각나는 비참한 증후군. 열여섯 번째, 오델로 증후군. 정확한 증거나 이유 없이 자신의 남친 혹은 여친이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믿는 의처증이나 의부증. 열일곱 번째, 서번트 증후군. 자폐증 등의 뇌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장애가 있음에도 특정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는 현상. 열여덟 번째, 안톤 바빈스키 증후군. 시각장애를 가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볼 수 있다고 굳게 믿는 현상. 열아홉 번째, 트루먼쇼 증후군. 자신의 삶이 리얼리티쇼에 송출된다고 믿는 현상. 스무 번째, 아오키 마리코 현상. 도서관이나 서점같이 책들로 둘러싸인 곳에 들어서면 배변 욕구가 생기는 현상. 스물한 번째, 아도니스 증후군. 남성들의 외모 집착증으로 자신 외모에 집착하고 자신보다 잘생긴 사람을 보면 부러움과 질투로 심한 두통에 시달리는 증후군. 스물두 번째, 에듀 퍼리먼 증후군. 타인에게 구박을 받거나 폭행을 당하면 무조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자학하는 현상. 저는 다행히도 이 중에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좀 해당이 되는 것,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정확히는 아니지만 약간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증후군들도 있구나 하고 좀 약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특이한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주제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다양한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